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택한 영어 한 문장은 야 진정해, calm down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Take it easy, calm down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다른 표현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Hold your horses. Hold your horses. 진정해, calm down 해 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제가 픽한 영어 한 문장 Hold your horse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Baby, I am all dressed up. Sexy skirt and cake makeup.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1시 출근이라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리조트 블루워터를 한번 가볼까 해요. 블루워터. 자, 블루워터를 가려고 침투를 탔습니다. 블루워터에 도착했습니다. 네, 블루워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리조트예요. 가성비가 좋고 그리고 가장 필리핀스러운 리조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골식당? 문이 열었을까? 여기서 밥 먹을까? 제가 시골 밥상을 좋아합니다. 일단 블루워터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이곳입니다. 하이, 굿모닝. 제가 이곳을 좋아하는 이곳이 로비예요. 여기 체크인 체크아웃, 체크인 체크아웃 하고. 하이, 굿모닝. 예전에 이쪽에 그 상호도 있었거든요. 상호, 뭐 라플라프 피쉬 그런 게 있었는데, 어머나 막아버렸네. 여기 막았네. 여기 원래 연못이 있어서 상어가 있었거든요. 여기도 막았네. 상어 보는 재미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막아놨단 말이야. 여기도 많은 것이 바뀌었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리조트입니다. 가성비가 정말 좋죠. 에게나 조그맣게 놨네. 이건 볼 게 없다. 객실이 이 나라 전통가역 그 느낌이 나서 좋아요. 자, 다른 쪽은 다른 리조트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아파트텔 같은 느낌이 나서 다른 데는 별로. 굳이 여기까지 왔는데 콘도 같은 느낌? 한국의 콘도 같은 느낌? 물론 편하긴 하죠. 근데 저는 이런 분위기가 좋아요. 블루워터 풀장입니다. 해변가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곳에 풀장이 3개인가? 4개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기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풀장은 아침 식사할 수 있는 곳이죠. 호텔 뷔페 조식 이것입니다. 코비드 때는 이것도 다 깨진 것 같다 놨더니 새로 다 해놨네. 체스판. 이걸 움직일 수 있나? 제 아들이 체스를 좋아하거든요. 못 움직이겠네. 체스 못 하겠네. 이곳입니다. 너무 좋죠. 진짜 필리핀스러운 곳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되게 좋아요. 잠깐 앉아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So now you're on a vacation. I used to go. Where are you from? I'm Korean. I figured you weren't born in the Philippines. My wife is Filipina. That's why I live here. Okay. And you're working in Cebu? Yeah. By the way, I'm Jay. I'm Adam. If you
Mrs., I will give you a discount. I can give you the discount, but... They give me discount too. I just showed them my senior card. No problem. Ah. Yeah. I have a senior resident card. But they don't accept the senior card. I bet in Newtown. At Newtown? Yeah. I'm staying in Newtown also. What's the name again? Jay. Jay. Yeah. J-A-Y. Just one letter, Jay. Well, that's easy. Actually, it's not my real name. It's just English name. Just I have. It's easy for me. I just Jay. Just remember the Jay. Jay. Okay. I gotta go. Have a good one. You too, Jay. Thank you. And also, I have YouTube channel. I just record video for my YouTube. Okay. Thank you. 이곳이 객실입니다. 1층, 2층으로 되어 있고요. 3층은 없는 것 같아요. 안에는 생각보다 아늑하고 괜찮아요. 깨끗하고.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게 이 나무들. 몇백 년은 돼 보이는 나무들. 뭐 반지의 제왕이 나올 듯한 나무들이죠. 블루워터는 이게 다거든요. 해변가하고 수영장하고 딱 요 공간. 이 공간이 너무 좋은 거죠, 저는. 정말 필리핀스러운 공간. 이쪽에도 수영장이 있습니다. 근데 수영하시는 분들 계셔서 촬영은 못할 것 같고, 이곳이, 와, 바람 시원하다.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객실도 그렇고, 이곳, 해놓은 것도 그렇고, 정말 필리핀스러운. 세부에 왔으면 필리핀스러운 곳에서 머물러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기 유명한 리조트도 있죠. 제이팍, 샹그릴라. 그런데 객실 자체가 이런 객실이 아니라 그냥 아파트먼트 같은 느낌이에요. 한국 강원도 어느 지역에 있는 콘도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별로예요. 이런 데서 저렇게 테라스에서 커피 한잔 하고, 2층 테라스에서 커피 한잔 하고, 이런 분위기를 즐기려고 세부에 오는 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예전에 1박에 한 20만원, 25만원 막 그랬거든요. 아, 30만원 한 적도 있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다운이 됐던 것 같아요. 20만원 밑으로 살 수 있나?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지만 다른 리조트에 비교하면 이곳이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가성비가 좋은 편이죠. 이곳이 로비 아이들 놀 수 있는 공간, 게임할 수 있는 공간, 로비 기념품 파는 곳. 여기서 체크인, 체크아웃 할 수 있죠. 이런 분위기 자체도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주로 데이유스 1일 해서 오거든요. 1일 하면 한 사람당 1,500, 1,700 이선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심 뷔페가 포함되어 있어서 가성비가 되게 좋죠. 점심 한 끼 먹으러 오는데 수영까지 할 수 있다? 너무 좋죠. 이상 블루워터였습니다.